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악기를 처음에 뭐 구매를 하셨던 학원에 가셨던 아, 내가 지금 빨리 소리를 좀 내보고 싶은데 소리를 좀 어떻게 내어야 될까? 소리 내는 어떤 원리가 뭘까에 대한 것들 오늘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색소폰 소리를 낼 때 마우스피스와 리드 세팅, 그 다음에 악기 세팅 요렇게까지 세팅이 다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2분 5 1, 2, 3, 4, 5 5 있죠? 5 입 모양을 5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5라는 모양을 가지고 요 위치아로 요 마우스피스의 위쪽에 있는 요런 고무가 있어요. 그쵸? 피스 위에 고무가 붙어 있을 텐데 요 고무에다가 위치아를 탁 박아줍니다. 한 고무의 절반 정도, 처음에는 절반 정도에서 이 치아가 요 패치에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탁 박아주시고 아랫니슬, 얘 아래 치아 있죠? 이 아래 치아에 아랫니슬이 살짝 말려야 됩니다. 안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말릴 필요는 없고요. 조금만. 아랫니슬 살짝만 말아주시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위치하는 딱 고정해주시고 아랫니슬은 살짝 말아서 아래 이 리드에다가 딱 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 오! 이렇게까지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5라는 모양에서 위치하는 딱 고정을 해주셔야지 되고 아랫입술은 살짝만 말아둔 상태에서 5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요 주법은 가만히 냅두시고 호흡만 들어마시고 그냥 호흡을 쭉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5라는 모양의 위치아를 고정하시고 아래를 살짝만 말고 5 한 상태에서 입으로 뭘 이렇게 쪼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잡아둔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치가 고정됐고 아랫니슬도 말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리가 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호흡에 대한 세기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후, 빰, 후 이런 느낌으로 후, 후 하고 조금 더 빠른 호흡을 요 피스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이렇게 소리가 나버리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순간적으로 입을 꽉 깨물어버리면 이 리드가 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편안하게 요 소리를 내는 거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아 나 100번을 불러 선생님 100번을 부르라고 했는데 100번 불러도 다 똑같은 이런 소리가 나 라고 할 때까지 내가 그걸 느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소리가 나는 원리인지 알겠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리를 딱 내려고 하는데 막 이런 삑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리는 왜 나냐면 이 아랫입술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 피스가 이 피스에 아랫입술이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깊게 들어가면 그런 삑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깊게 물지 마시고 아랫입술 또 절반 요 위치아만큼만 딱 이렇게 무셔가지고 얘를 꽉 깨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 하고 갖다 대주는 겁니다. 단, 요 위치아는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아랫니슬은 살짝만 대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 하고 소리를 빰 내주시는 건데 자, 처음에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소리가 이렇게 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입에다가 힘을 꽉 줘가지고 그 소리를 없애려고 하시거나 막 입술을 막 이렇게 쪼아가지고 소리를 내시거나 절대 그러시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 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충분히 내가 그 소리를 내는 원리만 터득이 된다면 소리 내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고요. 이 소리 내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이 소리 내는 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